이 책에서 제가 이제 읽어보고, 정부 지원금 책을 제가 몇번 읽어봤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뭐, 그 사업계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하는 지원금을 딸 것이냐, 여기에 거의 100%의 비중을 두고 책이 써졌는데, 작가님 책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예, 물론 따는 얘기도 들어있지만, 따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어주셨던데, 네. 이 책을 좀 집필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주변에 네. 그런 책을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는 업체들도 이제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네. 정부 지원금 관련된 연구소에서 일을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저희 협력 업체라든지 주변 이제 관계 업체들이 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하냐 네. 네. 이런 문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금을 근데 그 회사 매출액도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뭐 이제 보통 뭐 몇백억, 네. 100억, 200억 되는 회사도 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도 있고 아 네. 정부 지원금을 잘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네, 네, 네. 정부의 돈이 이만큼 나오는지 모르는구나 그때 네. 한번 또 인식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이제 업체들이 보면 이제 아는 업체들 가보면 네. 정부 지원금 따는 거 사용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은 쪽으로 아 네.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매출 올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야 우리 이번에 이제 정부 지원금 뭐 1억 땄는데 야 그걸로 뭐 씨 뭐 저 회사 렌트카도 하고 네. 뭐도 하고 뭐 이제 어디 뭐 이제 뭐도 짓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저렇게 사용하면 되나? 근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런 건 다 우리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쓰고 있는 사람도 많은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안, 뭐 문제 안 생긴다고 안 생기느냐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문제 생기는지 아냐 또 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 그냥 단순하게 야 그럼 뭐 단순하게 뭐 정 안 되면 뭐 이제 환수하라겠지 돈을 다시 덤벼들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또 간단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잘 어떻게 따는지에 대한 방법감 네. 오히려 근데 이거는 책을 내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다 그런 그쵸. 것들이 많이 나와 네, 있어요. 많죠. 근데 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길래 이걸 좀 이제 뭐 이게 얼마나 이제 독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네. 좀 알려줘야겠다 알려줘서 이 정부 사업을 사용하는 거를 적극 추천을 하되 네. 좀 이제 위험성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제 책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2015년도에까지 네. 기술 벤처 기업에 이제 같이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한 12년, 13년 동안 이제 같이 했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그 해에서만 이제 한 150억 정도를 정부 사업을 수탁을 해서 네. 여러 가지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네. 진짜 그때 그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회사의 발전에 엄청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네.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수준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나름 정말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엄청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봤죠. 근데, 문제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문제는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진짜 정부 지원 사업금을 네. 내 맘대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진짜 네. 감옥 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네. 이제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FM대로 막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이제 정말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좀 가끔씩 TV에 막 나오고 하는 사람도 보면 진짜 가끔씩 이렇게 네. 그런 상황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고 싶은 층들은 그게 내가 하고 내가 쓰고 있는 사업비가 이제 위법인지 또는 규정에 벗어나는지를 모르고 나는 당연히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네. 행위들이 알고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자금의 유용과 횡령과 그리고 이제 사기 이런 쪽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있었던 그 회사가 매출액이 이제 빵원에서 기술 하나 갖고 100억 이상이 넘어가면서 네. 이제 그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간 150억 정도의 수탁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장님이 많은 그 정부 사업비 중에 네.
일부를 회사의 운영 자금처럼 이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뭐 직원들 급여가 모자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네. 회사의 뭐 시설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하면 그런 부분도 이제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회사를 위한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수출이나 뭐 기타 어떤 기업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 측면에서도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사장님도 그렇고 이제 거기 직원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아무도 어떤 일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네. 이제 그렇게 써도 되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온 거죠. 근데 네. 어느 날 이제 그런 상황 때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아, 회사에서요? 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네. 내가 하는 거를 이해하는 거를 내 만약 1인 기업이다라고 하면 뭐 진짜 자기만 모르면 자기만 조용하면 뭐 그쵸, 모를 모르죠. 수 있는데 네. 제조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 직원을 쓰게 되고 그쵸. 막 쓰게 되면 그 사람들과 이제 회사가 모든 관계에서 이제 충성을 그러니까 뭔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중에 꼭 하나가 보면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뭔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나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그냥 회사가 내를 뭐 이제 안 좋게 봤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이제 안 좋게 했다거나 이래가지고 퇴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이걸로 때문에 내가 아씨 뭐 화가 나는데 저 회사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있는데 그 작은 회사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부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그 돈들이 뭐 예를 들면 성과급을 줬는데 정부 사업비에서 성과급을 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아 이거는 뭐 이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게 뭐 불법인지 뭐 위법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좀 이제 안 좋은 생각을 가지 회사에 대해 그렇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저게 지금 잘못된 게 해는 게 아니야? 이런 찾아보면 네, 안 좋은 네, 거예요. 네. 그럼 문제는 그거를 뭔가 이슈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 네. 이게 이벤트가 잘 안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슈 만들기가 정말 쉬워요. 뭐 이제 저기 이제 관리기관이라거든요. 네. 그 정부 사업이 공고되는 그 관리기관에 오면 그 관리기관 한 페이지에 보면 부패 또는 이제 이런 이제 고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투서함이 있어요. 네. 투서란이 투서 게시판이 거기다가 보내면 이게 자연적으로 그 기관으로 가서 기관에서 그 내용 살펴보고 그쵸. 이상하다 싶으면 네. 바로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법원 이런 것과 전혀 이제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5년도에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내부 고발로 인해서 검찰들이 이제 와서 법원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이제 재판 과정까지도 가고 뭐 이제 법원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직원들 전부 다 열심히 일한다고 했던 애들인데 전부 다 법원 가서 검찰 가서 조사받고 오고 사장님은 이제 뭐 구속되시고 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그런 사장님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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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기술 개발 열심히 했고 그 기술 개발된 거 가지고 정부 사업을 누구보다 더 이제 잘 딸 수 있는 네. 네. 기업인 거죠. 근데 이제 과연 그 기업이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됐냐? 정부 지원 사업을 안 땄으면 됐나? 정부 지원 사업을 안 땄으면 그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안 갔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부 사업을 땀으로 해서 그런 기반 동력을 가졌는데 네. 문제는 그거를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랑비 어쩌듯이 난 이미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게 일반화가 돼 있던 그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그 회사가 뭐 그러니까 전 회사가 네. 그런 식으로 있다가 한 2년 법정 관리 들어갔다가 2년 뒤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최고의 동기가 그런 거예요. 네. 내가 한번 그 과정을 몰랐으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되게 이제 아 그 관리 기관에서 이제 과제 홍보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냥 단순한 지침서 같이 느껴지겠지만, 저는 이걸 이제 이 과정을 한번 겪다 보니 네. 아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는 꼭 필요한데 이게 사용하는 게 또 그만큼 더 얼마나 더 중요한지. 네.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어느 그 처음에는 제 개인 블로그가 있는데 네. 블로그에다가 그 내용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뭐 쓰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걸 어느 순간 돼서 아 책을 좀 써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만났던 편집장님이 네. 뭐 되게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거죠. 보통은 다 이제 다른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는데 네, 어 너무 이제 이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편집장님도 잘 만났고 그래서 출판사도 잘 만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정부지원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 받았어 내가 뭐 잘못 쓰거나 몰라서든 일부러든 그러면은 그냥 토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일반적이거든요. 뭐 어디까지 뭐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가장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간단하게 이제가 우리가 정부 자원, 정부 지원금의 어떤 사업비 목록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사업비 항목을 이제 내가 단순 착오로 해서 이제 잘못 썼다. 네. 그리고 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증빙 서류들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 물건이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 쓰인다라고 네. 하면 이 물건을 샀다고 하는 이제 품위서가 있어야 될 거고 사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세금 계산서, 거래명에 써서 세금 계산서 그리고 네. 실적이 들어왔다고 사진 네.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데 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될 거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살 수 있는 해당 품목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노트북. 나 이 과제 하는데 컴퓨터 꼭 필요해.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해서 샀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런 컴퓨터는 이제 공용 물품이라 가지고 네. 이 과제에서 못 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제만 쓰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노트북이니까 네. 내 마음대로 오락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못 사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런 모르고 사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냥 뭐 불인정 이래 가지고 네. 뭐 200만 원 썼는데 200만 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뱉어내면 돼요. 그럼 이제 네. 깔끔해지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일단 의식을 하지 못하는데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 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런 새로운 종이컵을 만들고 네. 있어요. 네. 이런 새로운 종이컵을 만드는데 여기에 네. 뭔가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네. 첨단 기능을 넣었어요. 네. 근데 그냥 일반 종이컵도 우리가 만들어요. 네. 그럼 소재는 똑같이 종이가 그쵸. 들어가. 네. 근데 우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종이 원자재를 산다는 거죠. 네. 사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요 개발을 사기 위해서인데 요 개발을 하는데 돈이 100만 원을 배정을 해놨는데 네. 1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제 한 50만 원, 100만 원치 사가지고 50만 원치는 요거 만드는데 소재가 들어가고 50만 원치는 그냥 요 우리 원래 제조하는 데 쓰자. 네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만 돼도 이거는 네. 이제 나는 그냥 이제 당연히 만든 거다 이거 만들었는데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이거를 뭐 그럼 버릴 거야? 그쵸 그냥 이제 그래서 우리 네. 제조한테 썼다 이거죠.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발각이란다 하여튼 좀 알려지게 되면 네. 이게 법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횡령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 횡령 금액이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걸 내가 50만 원을 횡령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일단 단순히 50만 원을 횡령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뱉어낸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를 이제 소재를 이제 빼돌린 거죠. 빼돌려 갖고 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일단 되는 거고 또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만약 이게 여러 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많은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뭐 예를 들면 50%씩을 네. 만약 해요. 내가 모든 사업비를 잡아놓은 거 50 반은 요걸로 쓰고 네. 반은 내 우리 소재 네. 하는데 좀 남은 게 다 쓰겠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네. 처음부터 이 과제는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쳐요. 과제 네. 사업비가 1억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절반씩만 썼으니까 그쵸. 그럼 5천만 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5천만 원만 필요한데 네. 1억이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에 사기를 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기를 치는 건 네. 사기범이 되는 거예요. 사기.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실제 요거를 뭐 조금 이제 나눠 쓴 게 뭐 네. 1억 중에 한 3천만 원, 2천만 네. 원이다. 이러면 실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를 내가 이제 이 우리 회사 이제 소재비로 쓴 건데. 그렇게 되면 2천만 원이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수탁했던 1억을 사기를 친 거가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그 사기죄가 1억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이라고 예, 네. 그 금액이 5억이 넘어가 5억인가 네. 하여튼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네. 이게 특정 경제 가중처벌이라고 원래 처벌받는 게 곱하기 2가 돼요. 그럼 이제 나는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이게 검찰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문제가 네. 그런 방금 얘기했던 거는 이제 단순한 거고 네. 진짜 뭐 아기를 가지고 뭐 돈을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돈을 돌리고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나쁜 행위, 그러니까 내가 의식한 나쁜 행위, 네. 의식하지 않은 행위들 네. 이런 행위들이 아까 큰 그림으로 보면 전부 다 사기, 횡령 이걸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잘못 그게 그렇게 판정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과제를 따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따는 게 아니고 그쵸. 보통 한 1억 따고 뭐 내가 몇 년 했다 그러면 네. 뭐 1억 땄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년도에 또 한 3억 땄다가 네. 5억 땄다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 특정 이제 가중처벌법 뭐 5억 이상 되면 이제 네. 곱하기 2가 된다. 그럼 이제 뭐 이미 그 나는 내 손에는 돈이 뭐 전혀 없는데 전혀 없는데 이게 지금 횡령 금액만 한 몇십억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뭐 법원 가서 재판 받고 이러면 이제 뭐 구속은 당연한 거고 구속을 뭐 몇 년을 하는 거죠. 몇 년 하고 또 이제 나는 돈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가 대표들이겠죠. 대표들이 자기들 손에 들어가는 거는 크게 없어요. 아까 얘기 말씀드린 네. 것처럼 초기 기업들은 되게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정부 지원금에 그쵸. 있는 사업비를 네. 자기 그 제조하는 쪽에다가 또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네. 쪽에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 들어가는 네. 거예요. 뭐 혼용해 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마이너스 되는 것들을 막 이제 메꾸고 또 인건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대표 손에 대표의 주머니에는 뭐 크게 들어가는 건 없어요. 들어가는 건 없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되면 뭐 몇십억 횡령 한 사기 횡령으로 사기한 사람 사기범이 되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뭐 이제 열심히 맨날 토요일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뭐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보면 국가를 생각하고 뭐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고 그쵸. 이런 걸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사기범으로 들어가고 제기도 안 돼요. 제기도 듣고 뭐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구속만 해놓고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기범으로 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몇억 사기를 쳤느냐. 네. 그럼 그게 이제 뭐 한 3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없는데. 네. 그 문제는 그 30억이라고 만약 예를 들면 그 30억이라고 된 사기 비용들이 나중에는 이제 사기를 쳤으니까 네. 이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네, 네. 그러니까 환수금이 나와요. 얼마를 환수시키고. 개인한테 와요. 그게? 어, 그렇죠. 그 사장한테 가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나는 회사도 없어지고. 그쵸. 이제 구속도 당해가지고 네. 구속돼 있는데 환수금도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뭐 진짜 답 없죠. 그러니까 야. 이게 네. 그 위험성, 그러니까 네. 그만큼 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껏 해봤자 뭐지 뭐 야 10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100만 원 나중에 달라고 주지 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만약에 제 영상을 이걸 영상을 보시고 네. 어, 이런 애 맞나? 해서 보시고 이제 네이버 페이지나 열어가지고 한번 이제 정부 지원금 뭐 아니면 정책 자금 뭐 사기 횡령 이런 단어로 한번 쳐보시면 네. 어 앱은 많아요. 오. 알게 모르게 대학 교수들, 네. 기업 사장님들, 네. 뭐 그다음에 어떤 국가기관 어떤 연구원들 이런 신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 그 말씀하신 사례 중에서 뭐 이제 뭐 원재료 같은 걸 공유하는 일들은 사실은 뭐 제 추측에는 비일비재 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암묵적으로 이제 네. 그 꼼꼼히 다 봐야겠다. 그게 네. 그러진 않아요, 실제. 그 네. 정부에서도 그렇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네. 그 기업의 대표들이나 회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어, 나중에 무감각해지죠. 아.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업에서도 그렇게까지 너무 이게 까다롭게 다 봐버리면 네. 이게 뭐 이게 정부 사업에 대한 일이 안 돼요. 네.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 지원 그 사업에서도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나 어떤 계획 뭐 이렇게 안들을 막 마련하고 사이트나 우리가 이제 그 사업비 등록하는 것도 옛날에는 직접 통장에서 쓰는 거였으면 지금은 이제 사업비 관리 사이트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하게 돼 있고 해서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 실제 그 관리기관 내에서도 매년 이제 사업을 주최하게 되면 네. 주최하는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저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례로. 근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일반화된 그냥 지침서, 지침, 네. 뭐 사고 사례, 뉴스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건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네. 경험을 해본 경험으로 네.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정말 그 사람 거기서 관리기관의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조심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내부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어쨌거나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 신고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하면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쉬워서.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이제
1원이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안 돼. 네. 찾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무식하고 막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허용 이걸 허용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이제 해도 된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하긴 안 되는 부분까지는 있는데 네네. 너무 이렇게 막 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부지원금 일단 그 받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제가 저도 이제 그런 뭐 창업 패키지 이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창업 전문 그 컨설턴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하러 이제 전부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냐. 이게 뭐 행정서류도 엄청 많고 일이 진짜 두 배, 세 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뭐 사업화가 되고 수익화가 되면은 굳이 뭐 전부지원금 서류 만들고 그런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행동에 시간 쓰지 말고 수익화에 집중하는 게 맞다. 저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 그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대. 일단 네. 정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정부 지원금을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정부 지원금을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내가 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네네. 그리고 이제 저 시급성을 요하는 네네. 어떤 경쟁이라든지 네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내가 이거에 대한 사업이 정말 자신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사업성 네. 그리고 기술성 그리고 경쟁성에서 우수 이제 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확보돼 있다라고 하면 네. 그게 정말 그 검증된 상황에서 내가 자신 있다라고 네. 하면 정부 지원금을 기다릴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바로 해보는 게 이제 빠릅니다. 네네. 근데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 사업을 준비를 했는지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높이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였는지 네네. 이거에 대해서 진짜 개인이 그거에 대해서 곰곰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내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기 네. 때문에 돈 10원도 이렇게 허투루 사용할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체계화된 어떤 기준, 관리 네. 하에서 정해진 어떤 루트와 방법을 절차를 거쳐서 용도에도 맞게끔 써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내가 돈을 100원, 200원, 1000원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용도와 그쵸. 증빙서류들이 다 붙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창업하는 이제 입장이에요. 네. 그럼 창업하기도 바쁘고 그쵸. 뭐 이제 업종 등록도 해야 되고 네. 뭐 내가 공장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내가 이제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네.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언제 또 이제 이걸 쓰고 네.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있을 텐데 추천하는 거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정부 지원 사업 안 하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시간이 문제예요. 그건 바로부터라는 거예요. 바로부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다. 네네. 그리고 그게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대한 선점을 내가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안정권이나 네. 아니면 이제 정착이 된 이후에 네. 그때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 창업을 할 때 단지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할 때 단순한 어떤 흥분 또는 네. 단순한 아이디어 네. 왠지 내만 생각했을 때 보니까 네. 다 될 것 같아. 네. 다 될 것 같아서 이제 아, 나 창업할래. 그러면 네. 이제 굉장히 조급해지거든요. 네. 빨리 그거 한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씨 쇳불도 당연히 빼라는데 물론 네. 씨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이제 저 공장 저리 채러 갖고 내가 왠지 저 위에 사장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탁 멋있게 사인하는 네. 모습도 그려주고 빨리 그런 게 하고 싶은데 언제 내가 또 정부 사업 신청해 하고 갈 거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아니다 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근데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보라는 거는 네. 개인이 내가 이게 사업성과 경쟁성과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평가를 조목조목 하기에는 스스로 약간 편중돼 있는 거죠. 왠지 내가 다 잘 될 것 같고.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력과 사업성을 진짜 공공의 장, 슈퍼스타 K와 같은 네. 그런 곳 장에다가 올려보는 거예요. 내 혼자 노래 아무리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 이제
이제 경쟁이 붙어보자 해가지고 슈퍼스타 가보면 네. 날고 기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내가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게 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내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를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넣어본다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전쟁터 같은 사회, 시장에 내 아이디어와 기술력과 시장성, 예측되는 시장성을 경쟁시켜 보는 거죠. 띄웠을 때.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네. 하면 1차적으로 이 대표님 네. 예비 창업자가 가지고 계신 그 아이디어와 네.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그 내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나오려고 하면 그 사업 계획서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을 맞춰가지고 다 잘 짜졌다는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그 사업 계획서만 따라서 내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목표된 이제 개발 목표를 달성을 하면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망고 내 생각으로 그냥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이제 공인된 이제 시장 그리고 수요자 그리고 기관 이런 데서 나의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기술력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망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 하는 것보다는 네. 뭐 예를 들면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3년간 또는 2년간 뭐 5억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네. 개발된 제품입니다. 네. 또는 개발된 뭐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수요자 또는 이제 도입기업, 그러니까 기업들,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쁜 상황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뭐 이제 사활을, 그러니까 시간에 굉장히 의지 뭔가 이제 시급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네.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좀 신청을 해서 한번 단계별로 한번 가보면 조금 느리더라도 네. 기반을 안전하게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하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벤처 기업들이 또 그러니까 초기 창업 기업들이 첫해 2차 2회 그러니까 두 번째 한 3년 차까지는 네. 자금의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필요하고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공간도 필요하고 하는데 자금이 허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직원도 급여를 준다. 그리고 그 급여를 주기 위해서 제품을 팔아갖고 그 순이익을 급여를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순이익이 굉장히 크지 않으면. 근데 그때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그 개발 목표와 이제 개발 제품과 기술이 네. 정부 지원 사업에서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받게 되면 네. 그 우리가 보통 10억 이익률 10%일 때 10억이면 1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을 매출 10%로만 잡아도 10억이 매출을 번 거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보통 이제 10% 없거든요. 네, 한 5% 3% 이렇게 잡으면 네. 5%만 잡아도 내가 20억을 열심히 한 해 동안 벌어야지 내가 쓸 수 있는 그쵸. 1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쵸, 그쵸. 근데 그 20억을 내가 초기 기업에 벌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1년을 좀 늦게 가더라도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정부 지원 사업 1억을 받으면 네. 그건 내가 전년도에 20억의 매출을 벌어갖고 그걸 갖고 이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네.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 그러니까 회사의 자금적으로나 네. 또 기술적 완성도나 또 그래 시장에 대한 시장성이나 왜냐하면 또 과제를 하게 되면 수요기업과 항상 또 연계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기업에 어쨌든 과제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제 수요기업과 연계해서 나의 어떤 이제 그 이제 확장, 그러니까 수요 판매처, 공급처 이런 것들도 많이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 몰라서 어려운 거지 네, 네, 네. 조금 익숙해지고 내가 도전을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꼭 활용을 하기를. 실질 경쟁률 얼마나 돼요 이게? 과제마다 틀려요. 과제마다 틀린데 일반 자유 경쟁이 네. 있고 네. 그다음 공모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지정 공모가 있는데 네. 자유 공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나 하는 거야. 아무나 네. 아무나 물론 어떤 정해진 틀은 네. 있는데 네. 그런 조건에 들어오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다. 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엄청 빡시죠. 뭐 어떨 때 같은 경우 보통 한 10대 1 정도는 기본이고 어떨 때 가면 30대 1 이렇게 네. 되는데 네. 힘들고 이제 내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하면 네. 자유공모 그렇게 자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네.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뭐 태양열 관련된 어떤 이제 사업 네. 그런 그 관련된 업종분들만 들어와서 하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구매 조건에서 내가 구매 수요 기업이 우리한테 야 이거 너 개발해 오면 내가 써줄게 라고 네. 하는 계약서나 하객서를 써주는 기업만 들어와서 네. 신청할 수 있는 사업. 그러면 뭐 초기 이제 창업 성장 과제를 해가지고 뭐 애초에 3년 미만 기업들 그리고 그 정부가 한 번도 안 해본 기업들 네. 이런 기업만 들어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턱을 경쟁에 대한 문턱을 낮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5대 1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보통 한 5대 1 정도는 보고 들어오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요. 뭐 투자가 꼭 들어온 거를 투자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나면 투자 기간에서 매칭을 하겠다. 네, 네. 그럼 매칭을 받아와. 네. 매칭 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렇죠. 매칭을 받아온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과제. 이렇게 보면 그건 뭐 매칭 받으면 거의 된다고 보는 거죠. 1.5대 1 이래요. 그럼 이제 한 3개 한 20개 들어가면 한 15, 10몇 개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신청하는 시작 그 관문이 넓으면 넓을수록 경쟁은 엄청 치열해지고 그 관문 신청하는 그 관문이 좁으면 좁을수록 네. 이제 경쟁은 좀 이제 돼서 조금 체계적인 내 전략에 따라서 체계적인 어떤 신청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작가님이 직접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본 사례를 몇 개 소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기업의 그 저기 수준 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이제 R&D 수준도 그렇지만 연구소 네. 수준도 그렇지만 기업의 어떤 그 설립 네. 뭐 얼마나 성장 그러니까 설립된 지 오래됐느냐 그리고 매출은 얼마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게 틀린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너무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초기 기업과 그리고 중기 기업과 그리고 뭐 중견 기업 이렇게 이제 각각 하나씩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한 3년 이내 보면 이제 뭐 창업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몇 가지 있는데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창업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모든 중소기업 기업들의 성장 딱 설립하면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네. 중기업이면 소기업인데 네, 네. 그 중소기업 벤처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 사업 기업부 거기서 네. 나오는 사업들이 가장 일반적인데 거기에서 오면 창업 성장 과제 디딤돌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3년 이내 기업 매출액 20억 기업 진짜 초기 기업들만 묶어가고 너희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돈도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만약에 초기 창업 내가 설립을 한 상태에서 3년이 이제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20억이 안 넘는다 하면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R&D 우리의 기술력 어딘가 내세울 만한 기술력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사업을 신청하시면 1년에 1.5억 정도 받으면 되게 그 회사 입장이 되게 크거든요. 그쵸, 3년에 그러니까 1년에 쓰는 건데 그 초기 창업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선정되기도 나머지 그 위에 기술 개발 사업도 많은데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은 용이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서류도 많고 사업 계획서 써야 되고 발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뭐 해도 이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간소화돼 있어요. 그 기업들은 왜 지금 당장에 회사 성립해서 창업해서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안 돼 있는 거죠. 네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안들을 상당히 문턱들을 낮춘 거라 좀 이제 R&D에 대한 기반이 좀 안 돼 있고 이제 부족한 업체들. 근데 기술력이 있고 나 사업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그걸 신청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중소기업들 한 100억 정도 되는 한 50억 이상 한 30억 이상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산업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구매 조건부 과제라는 게 있어요. 이 구매 조건부 과제는 일반 과제는 아니고 그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목표라고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어 오면 내가 구매할게. 그럼 이제 그냥 구매할게. 단순 의향도 되고 물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아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보다 내가 수요 기업과 얼마나 이제 강력한 계약을 맺느냐 들립니다. 아 내가 뭐 이제 이런 볼펜을 만들어 오면 이 볼펜을 이제 내가 사주겠다. 대신에 이 볼펜은 뭐 내 손의 온도도 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압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기능 볼펜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데 사줄게. 그리고 산 다음에 이거를 개당 뭐 만 원씩 계속 한 100만 개는 사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구체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은 개발해가지고 내가 제시하는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이런 이제 검증 내용들을 다 만족하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 되면 그게 강력함 가능할수록 이제 선정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2년 동안 5억 또는 7억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2년 동안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구성된 게 있어요. 수요기관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줘야 돼요. 만족되는 상황이 나오면 야 그냥 그때는 그게 좀 필요해서 해본 거고 네. 와, 지금 필요 없어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또는 중견기업과 루트를 뚫는 게 중요한데 네네네. 그게 정부가 중간에서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 중견 대기업이 행포로 인해서 기술 개발만 시키고 나중에 기술 개발 되네? 기술 개발만 현금만 쏙 빼갖고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이제 정부가 중간에서 다 조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구매 조건부 과제. 네. 아, 필요합니까? 돈 안 들어도 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돈 안 들어도 됩니다. 네. 필요하다는 것만 하객을 해주시면 우리가 정부에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개발해서 너가 요구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게요. 평가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 필요한데 아, 우리가 뭔가 개발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가지고 오면 우리 좋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좋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이제 중소기업에 네.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네.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기업부터는 진짜 그 회사의 R&D 구조가 되게 잘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 연구소도 잘 되어 있고 인프라도 되게 많습니다. 독특하신 분도 많고. 네. 근데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이제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네네네.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사업은 지금 2013년도에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중견기업들, 그러니까 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가에서는 네네. 대기업보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되게 중요한데 원래가 국가가 성장하려면 중간 허리층이 탄탄해야지 그쵸. 이 허리층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파생이 네. 되는데 그 허리층에 글로벌 중견기업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 네. 회사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 되면 내가 구매 조건부 해갖고 뭐 3억 받고 뭐 5억 받고 이런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중요해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대기업과 이제 양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뭐 네. 이제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저 영업 수출 이런 주변 금융까지 해서 주변 모든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사업은 그 회사의 과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R&D 과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R&D 과제도 뭐 3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막 4년, 5년 이렇게 가지고 한 30억에서 50억 이렇게 지원해 줘요. 그리고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수출에 대한 어떤 지원금, 금융에 대한 지원, 네. 그다음 구인의 인력에 대한 지원, 네. 그다음에 뭐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원 이거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정받기가 어려운데 네.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짜잔한 거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쵸, 그쵸. 그런 큰 과제를 하나 딱 하면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타이틀도 이제 그쵸.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그쵸. 타이틀이 되는 거고 그 이제 또 그런 패키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성장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제는 제가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제는 월드클래스 300 같은 경우는 12년도인가 13년도가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18년도 선정된 기업까지 해서 1차가 끝났고 네. 올해죠. 올해 다시 작년부터인가 올해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월드클래스 250이라고 해서 다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좀 중소기업인데 강소기업들은 네.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죠. 아, 그 구매 조건부 과제에서 이제 구매하겠다는 그 어떻게 뭐 협약서? 계약서절 중에 그게 있으면 이제 선정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일부러 뭐 좀 높게 만들어 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 못 맞춰서 지원금 받았지만 실패로 끝난 이런 건 없나요? 아, 그러니까 수요기업이 네. 수요기업이 근데 만약에 수요기업이 이제 공급 그러니까 그 이제 신청기업한테 네. 일부러 이제 높게 네. 높게 해서 이제 성공하지 못하게 네. 한다.
그러기에는 수요기업도 리스크가 커요. 수요기업이 그냥 이제 내가 이렇게 수요할게. 이 정도만 쳐볼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요기업은 이제 거기에 내가 수요를 하겠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결과물만 보고 야 그래 보자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신청기간 중소기업이 그거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관자로 해봐 어디까지 해보는데 보자 이게 아니고 이게 둘이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가 만들어지면 글로벌 최고가 최고 수요 되는데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한 시장과 수요는 수요기업에서 다 해서 이 정도가 된다는 게 타당하다는 게 집중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원기관에서는 우리의 기술로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한편으로 돼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 과제가 만약에 이만큼 목표치를 너무 높게 달성했어요. 그게 아까 의도적으로 뭐 수요기간이 너무 높여놨든지 그래서 너무 높여놔서 실패했다면 페널티가 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할 때는 자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사업비 환급이 뭐 한수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실패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 다음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 페널티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성공하는 기업한테 이제 국가는 정부 지원금 주려고 그러지 실패했다고 하면 그게 이유가 열심히 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이렇게 갸우뚱해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국무회 주권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만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협약서에 쓴 그 기업도 한 팀을 해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도 그냥 이제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아 이런 거는 필요하다. 라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겠지만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플랫한 이제 그 핸드폰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접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힌지 기술이 있을 것 같아. 뭐 이제 예를 들면 접히는 구간에 있을 것 같아 하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는 없는데. 그러면 너가 특허도 가지고 있을 거 하니까 이 접을 수 있는 특허 접을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이걸 가지고 와 봐. 그럼 우리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되면 무조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팔짱 끼고 두고 보자 뭐 그런 얘기 그런 건 아니었네요.